안녕하세요. M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료 컴파일러인 트루 스튜디오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에는 코드 자동 생성 프로그램인 큐브 MX랑 그리고 이제 앞으로 사용할 라이브러리죠. 할 드라이버 또는 뭐할 라이브러리라고도 하는데, 네, 이할 드라이버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렇게 웹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요. 주소창에 www.st.com 이렇게 들어가시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서치란에 큐브 MX 이렇게 치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결과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운데 거 STM32 큐브 MX 이걸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 이 STM32 큐브 MX에 대한 설명들이 이렇게 좀 나오고요. 그리고 밑으로 좀 내리시면 그 기술 문서들도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 있고. 쭉 내려서 맨 마지막으로 오시면 여기 Get Software 버튼이 있는데 이걸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뭐 동의를 하라는 그런 창이 하나 뜨고요. Accept 누르시면 자 이렇게 네, 이름과 그리고 메일 주소를 적으라는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여기서 이걸 잘 적으셔야 돼요. 특히 이 메일 주소를 잘 적으셔야지. 이거 하고 이제 다운로드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적은 메일 주소로 그 확인 메일이 하나 날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와야지만 다운로드를 아마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회원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회원으로 여기 로그인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그냥 바로 다운로드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저는 아까 좀 전에 로그인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저장하는 창이 떴죠. 네, 이걸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꽤 속도가 빠르네요. 이걸 받으시면 되고요. 또할 드라이버는 뭐 이걸 통해서 따로 받을 수도 있는데 큐브 MX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할 드라이버도 같이 다운로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받으시면 되는 것 같고 압축을 풀겠습니다. 네, 압축을 풀면 이렇게 실행 파일이랑 또 기타 몇 가지 파일들이 나타나고요. 그리고 실행 파일을 네, 설치 파일이죠. 설치 파일을 실행시키면 이제 설치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네, 첫 설치 페이지 그 설치 창을 보시면 버튼이 그 기존 원래 뭐 윈도우 설치할 때그 프로그램 버튼이랑 좀 다르죠. 네, 이게 아마 이클립스 기반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약간 좀 그래픽적으로 뭔가 좀 다릅니다. 네, accept 하시고, 설치 경로 또 적어주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글 경로가 가급적이면 안 들어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 설치 경로에다가 설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뭐 바탕화면에 그 바로가기를 만들 거냐, 그런 거고. 네. 이것도 그냥 넥스트에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설치 화면이 설치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설치하는 동안에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바로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가장 먼저 하는 게 GPIO죠. 네, 뭐 STM뿐만 아니고 어떤 MCU를 사용하시든지 가장 먼저 하시게 될게 바로 이 GPIO일 겁니다. General Purpose Input Output이죠. 그래서 범용 입출력에 대해서 진행을 하는데, 네, 이거는 이제 모든 핀으로 뭐 디지털 하이 신호, 디지털 로우 신호를 출력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외부에서 하이 신호, 로우 신호를 입력을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핀을 출력으로 설정한 후에 LED를 연결하고,
거기에 하이 신호, 로우 신호를 출력했을 때 LED가 이게 잘 전멸이 되는지도 확인할 거고, 이제 반대로 GPIO 핀에 스위치 입력을 받고 입력으로 설정을 한 후에 이제 스위치 눌렀을 때, 뗐을 때 과연 이게 잘 입력이 되는지, 또 그때 어떤 동작을 하게, 뭐 이제 바로 LED랑 동작을 하겠죠. 네, 스위치를 누르면 LED가 켜지고 꺼지고 하는 그런 동작을 할 거고요. 네, 설치가 다된거 같네요. 그 다음에 다 됐으면 done 해서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잠깐. 바로 실행부터 먼저 해볼게요. 큐브 MX.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 바로가기가 나오는데 이게 좀 아이콘이 깨져서 나오네요. 아마 다운로드를 좀더 해야 될것 같아서. 자, 뉴 프로젝트를 한번 우선 눌러보겠습니다. 누르시면, 그쵸. 이렇게 또 뭔가 자기가 알아서 다운로드 받고 뭐 합니다. 이어서 또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게 UART 통신이죠. 이 UART 통신으로 PC랑 연결을 해서 이제 PC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걸할 텐데, 이거를 하는,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하는 이유는, 보통 어떤 하드웨어 MCU라든지 어떤 프로세서는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이런 디지털 칩들은 내부에 동작하는 뭐 데이터의 값이나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디스플레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UART 통신을 연결을 해서 이제 활성화를 시켜서 PC랑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이제 내부의 변수들의 어떤 변화 같은 거를 디버깅 한, 보통 그렇게 진행을 하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UART 통신으로 PC와 데이터 주고받고 하는 걸할 거고, 그 다음 뭐 이제 같은 이유긴 한데, 스크린을 달아서 지금 이제 앞으로 사용할 제 보드,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거, 여기에 텍스트 LCD를 지금 달아놨어요. 디버그 용도, 디버그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스크린을 달아놨으니 그 스크린에 데이터를 출력하고 어떤 값을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거죠. PC 같은 거 없이. 네, 그런 용도로 이 텍스트 LCD를 사용을 하고. 근데 텍스트 LCD는 STM의 기본 내장된 기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GPIO를 이용해서 텍스트 LCD와 인터페이스해서 데이터를 출력하는 그런 걸할 거고요. 그게 끝나면 타이머를 이용해서 이제 어떤 저희가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특정 주기마다 타이머 인터럽트가 걸리도록 할수 있는데, 그 인터럽트가 걸릴 때마다 또 어떤 원하는 동작을 수행하도록. 이제 뭐 가장 간단한 거는 LED를 1초에 한 번씩 깜빡거리게 하는 그런 거를 할 겁니다. 타이머는 아주 중요해요. 네, 그 다음에 이 EXTI는 외부 인터럽트인데, 첫 시간에 GPIO 할때 저때 스위치 입력을 GPIO 입력으로, 폴링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데, 이때 5강에서는 이거를 외부 인터럽트로 변경해서 EXTI가 External Interrupt의 약자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폴링 방식이 아닌 인터럽트 방식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강에서는, 저는 이걸 하드웨어의 꽃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타이머를 이용해서 PWM 신호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PWM 신호를 가지고 어떤 펄스 폭을 변경하고 주기를 변경하고, 이제 PWM 신호는 이렇게 펄스 폭과 주기로 정의를 할수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원하는 대로 폭을 바꾸고 주기를 바꾸고 하는 걸 해볼 겁니다. 네, 그 다음 ADC죠. ADC,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하는 그런 기능인데, 네. 근데 여기에 이제 좀 특이하게 플러스 DMA라고 돼 있죠. DMA라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ADC를 하면 그 아날로그 전압의 결과가 어떤 디지털 값으로 변환이 되는데, 그 변환된 결과를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성한 임의의 변수에 저장을 해서 보통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저장하는 과정을 이 DMA라는 애가, 이 기능이
자동으로 그걸 해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소스 코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이 DMA를 어떻게 초기화하느냐에 따라서 네, 그 변환된 결과를 저희가 선언한 변수에 자동으로 저장되게 하는 그런 거를 할 거고, 그래서 여러 개의 이제 수업에서는 아마 4개 채널을 하게 될 텐데, 여러 개의 채널을 동시에 ADC를 변환하고, 그런 걸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ADC랑은 반대인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신호로 출력하는, 그런 걸할 거고요. 네, ADC나 DAC 모두 이렇게 아날로그로 동작하는 거는, 동작이 아니고 이제 아날로그 변환이죠. 이런 거는 보통 외부의 레퍼런스 볼티지, 기준 전압이라고 하는데, 그걸 입력받는 핀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핀에 입력된 전압의 범위 안에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는 거고, 뭐 디지털 값을 아날로그 전압으로도 출력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는 보통 3.3V를 사용을 할 거고, 네, 그 STM이 3.3V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날로그 전압 출력도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 이제 UART 다음으로 흔히 사용하는 통신 방식 중에 하나인데 I2C 혹은 I2C라고 있죠. 요걸로 이제 어떤 통신을 할 건데, 통신은 대상이 필요하니까 그 대상을 제 수업에서는 EEPROM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2C 인터페이스로 EEPROM의 어떤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를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 이제 좀 이제 대용량 외부 저장 장치인 SD 카드에 데이터 읽고 쓰고 하는 걸 하는데, SDIO 인터페이스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제 또 보통 SD 카드 이렇게 대용량이 되면은 파일 단위로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파일 단위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FAT 파일 시스템이란 거를 사용해서 이제 이건 미들웨어가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파일을 열고 그 파일 내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반대로 뭐 파일을 생성해서 그 파일에다 데이터를 쓰고, 그런 거를 해볼 거고, 그 다음 장이 SPI 통신인데, SPI도 이제 통신 방식 중에 하나고, 네, 역시 마찬가지로 통신할 대상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수업에서는 VS10003이라는 음성 코덱을 이용해서 이 음성 코덱에 어떤 음성 데이터를 전송했을 때이 코덱이 그거를 음성 신호로 이제 실제 음성 신호로 출력해서 스피커를 연결해서 소리가 나게 하는 그런 거를 해볼 거고, 그러면 이제 10강이랑 11강이랑 연결 이어서 이제 합쳐서 진행을 하면 SD 카드에 어떤 음악 파일, MP3 파일이나 웨이브 파일 같은 걸 저장해서 이 음성 코덱에 그 데이터를 전송을 해주면 이 코덱이 그 노래를 재생하는 그런 걸 한번 해볼 거고, 네, 그리고 이제 12장, 13장은 이전에 스탠다드 페리페럴 할 때는 없었던 새로 추가된 내용인데, 아직 이걸 가지고 뭘 할지는 계획이 잡히진 않았습니다. 네, 여튼 12장에서는 캔 통신을 이용해서 또 다른 대상과 데이터 주고받는 걸 해볼 거고, 13장에서는 이더넷 통신을 이용해서 네, PC와 소켓 통신, 네, UDP를 이용한 소켓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IP랑 포트의 개념이 추가된 이런 통신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가 제가 네, 이번에 그 영상으로 강의를 할때 진행할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고, 또 응용해서 뭔가를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할지 안 할지는 뭐 확실치 않고. 근데 제 수업에 있는 이 수업에서 사용하는 보드에 있는 기능들은 한 번씩 다 사용을 해보려고는 해요. 그래서 서버 모터나 DC 모터 연결해서 그러기에 뭐 세븐 세그먼트의 숫자 출력도 한번 해보고, 부저로 비프음 출력도 해보고 그런 걸할 거고. 그래서 뭐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설치가 다 됐네요. 네, 다 되면 이제 이런 화면이 나타나는데, 자, 이게 아까 큐브 MX를 실행하고 뉴 프로젝트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그리고 왼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어떤 칩을 사용할 거냐, 칩을 선택해 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리시면 이제 칩 시리즈들이 쭉 있고, 그다음에 뭐 분류 같은 것도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데, 찾기 어려우시면 그냥 여기다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저희 사용하는 칩의 풀 네임이 32F407VE니까 이렇게 적으시면 이제 오른쪽 란에 그 해당하는 칩이 딱 뜨고요. 하나만 남았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화면을 보시면 이 칩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레퍼런스 매뉴얼이나 아니면 홈페이지 가서 볼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 쭉 내리시면 뭐 오버뷰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버튼들을 뭐 누르시면 데이터 시트를 보시고 싶으시면 이걸 누르시면 데이터 시트 다운로드가 되고, 마찬가지로 뭐 레퍼런스 매뉴얼이나 그다음에 칩 구매에 뭐 링크 같은 것도 있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바로 이걸 코드 작성을 할 거니까 바로 스타트 프로젝트를 이렇게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뭔가 로딩이 되면서 네, 이런 화면이 나타나죠.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 코드를 자동 생성하기 위한 아주 첫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여기서 우리가 사용할 기능들을 뭐 예를 들어 UART를 사용한다 그러면 UART 이렇게 누르시고, 기본적으로 모든 기능들은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시작을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마우스 클릭 몇번 하면 그 기능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뭐또 클럭 설정 같은 것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게 다 되면 이제 여기서 제너레이트 코드를 눌러서 들어가시면 어디에다가 코드를 생성할 거냐 선택하고 컴파일러는 뭘쓸 거냐 이게 중요한데, 뭐 다른 거뭐그 IAR을 사용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K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하시면 되는데, 저희 수업에서는 트루 스튜디오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걸 선택하시고 네뭐 이렇게 몇 가지 선택해서 오케이 하고 뭐 하면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코드 생성이 다 되는 이제 이거죠. 여기서 저희가 사용하기로 한몇 가지 기능들을 자동으로 그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그 함수들을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코드는 직접 작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이걸로 코드 생성을 하고,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이제 실제 동작하는 기능들은 또 새로 작성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GPIO에 대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QMX 설치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